5단원의 중화반응. 문제 어저께 풀던 거 마저 풀도록 할게. 자, 요거는 색깔은 파란색. 15번 볼게요. 문제가 다. 그래프는 온도와 뭐야? 농도와 온도가 같은 묽은 연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한 거예요. 혼합한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최고 온도. 혼합한 거 C가 제일 높네요. 그죠? 묽은 염산 산과 염기죠. 산과 염기. 수산화나트륨. 자, 수산화나트륨이 2이고 요건 18이라는 거네. 그지? 그렇게 읽는 거네요. 10, 10일 때 부피비가 1대 1이었어요. 온도가 가장 높죠.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요. 중성을 뜻해요. 여기서는 산성이 더 많죠. 그죠? 산성이 더 많아요. 묽은 염산의 양이 더 많아서 뭐가 수소이온이 남아요. 수소이온이 남는 건 산성이고요. 여기는 수산화나트륨의 양이 더 많죠, 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산화이온이 남아요. 염기성이에요. 이 용의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답이 뭐 다 이렇게. A와 E 용액을 섞으면 온도가 높아져? 아니에요. 산성 용액하고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뭐가 일어나요? 중화반응이 일어나요. 중화열이 발생해서 아무튼 온도는 높아지겠지. 산성하고 염기성이니까 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도 읽어볼까요? A의 액성은 A는 그죠? 산이 많죠. 그죠? 수소이온이 남으니까 산성. 그죠? B 용액은 pH가 7보다 작은 거죠. 여기가 C가 7이고 여기가 7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C 용액은 BTB 용액을 BTB가 노초파였나요? 노초파인가요? 초록이죠? 그죠? 초록이 나와야 돼요. 중성이. D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은 얘와 얘뿐이 아니라 얘가 수산화 이온이 더 있어요. 그죠? 그죠? 아니에요. 자, 수산화 나트륨 용액 10ml에다가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어서 중화시켜요.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에다가 묽은 염산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중화점. 중화점을 확인하려면 지시약의 색변화 보면 중성으로 가는 것도 우리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 하나는 맞아요. 18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화점을 확인하려면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가장 높았을 때가 그죠? 중화점이 되겠지. 그래서 1번, 4번이 18쪽이에요. 우리 이거 요거 했어. 15번 했어. 옆을 꺼내고 15번에 5번이 잠깐 기다려줄게. 15번에는 5번이에요. 일단 써놔요. 16번에는 중화점을 확인하려면 1번에 지시약의 색의 변화랑 온도 변화를 측정하면 돼요. 16번에는 1, 4번이었어요. 17번. 다음은 어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염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저 수용액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흰색 앙금이 생긴대요. 흰색 앙금. 흰색 앙금. 이 물질의 수용액에 니크롬 이 물질의 수용액을 니크롬선에 묻혀 겉불 속 불꽃 반응이죠. 불꽃 반응 주황색을 나타낸대요.
어저께 한번 봤는데 주황색 빨리 노나 복할 뒤에 세개 있었죠, 그죠? 그 중에 하나였어요. 주황색만 잠깐. 빨리 노나 복할. 주황색 칼슘, 주황색 칼슘, 알았죠? 외워. 주황색은 칼슘이에요. 칼슘인 것 같아요. 우리 자, 질산은이에요. 이 실험에 사용한 산과 염기를 옳게 짝지래요. 염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이쪽에. 오, 여기 이거 좋아. 그죠? 일단은 요거 가야 돼.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흰색 앙금이 생겼대요. 그러면 질산은 이게 좋을까? 질산? 염산이 좋겠죠? 그죠? 그죠? 염소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배웠던 거 앙금 지금 3학년 때 와가지고 배운 거는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염화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염화은인데 지금 질산은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야? 염화은은 똑같아요. 그냥 외우도록 하자. 아무튼 염화은이 뭐예요? 흰색 앙금이잖아요, 그죠? 맞아? 염화은이 되려면 그죠? 뭐 얘가 필요해요. 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얘가 필요해요. 얘를 확인했어요, 두 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2번, 17번이요, 2번.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넣어요. 그죠? 위 실험에서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로 오른 것은 이런 거였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으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완전히 중화되는 순간 최고가 돼요. 중화가점 이후에는 더 넣어도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의해서 그지 차가운 거 넣으니까 그지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의 개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기에서 골라라. 이게 지금 19번 문제까지 하는 거예요. 중화가 되면은, 지금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은, 계속 넣으면 중화가 되는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는 계속 줄어들겠죠? 얘가 수소 맞네요. 맞죠? 수소 이온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계속 변화 없는 거는 원래 물금 염산 안에 들어가 있는 그저 얘는 변함이 없잖아. 반응을 안 하니까 얘는 계속이야. 그 다음에 이 수산화나트륨 속에 들어있던 앤데 얘는 늘수록 나트륨은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늘어날 테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중화 반응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안 늘다가 중화점이 넘으면 증가하겠지?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이니까 수소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이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됩니다. 답은 얘랑 중화반응과 관련된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모두 찾아라.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얘가 그죠? 염기고 얘가 산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과를 깎아 공기 중에 두면 갈변해요. 얘는 산화환원, 이건 써놔라.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써놔. 써놔. 머리카락으로 막힌 세면대에 하수구 세척액을 넣는 거예요. 하수구 세척액은 뭐예요? 염기예요, 염기.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에요. 그죠?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지 중화 반응은 아니에요. 산성화된 호수나 토양에다가 석회가루, 염기성을 갖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실제로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석회가루 뿌려요. 산성 토양을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면 농부들이 뭐를 뿌리냐면 황을 뿌려요. 황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산성화된 거를 중화시키려고 석회가루.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안 믿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주워봐야지. 유황이라고 찾아야 뿌리는 게안 보이네. 뭐라고 나왔어요? 유황을 그지? 유황을 40포대나 뿌리네요. 유황을. 그죠? 유황을 40포대나 뿌려요. 산성화 만들려고 그래요. 특히 원장님이 블루베리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는요, 이 피트모스라는 게 이게 늪지에서 막 1억 년 동안 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토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것도 산성입니다.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확실한 산성이에요. 얘, 그래도 더 약하니까 얘가 너무 비싸니까 얘를 뿌리는 거예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거예요. 뭐를 뿌린다고? 유황을 뿌려요. 여기도 있네. 450평에다가 유황 50kg를 뿌렸대요. 이게 유황인가 본데? 이게 유황인가 보다. 저렇게 생긴 거 밭에다 뿌릴 거 유황밖에 없어요. 그죠? 유황. 또, 유황
살포후 토양의 산도. 토양의 산도가 6점이 나오고 6.5 나오면 이건 뭐예요? 산성이죠. 7보다 작기 때문에 오늘 유황골이다가 몸에 되게 안 좋잖아요. 유황이 몸에 좋겠어 이게? 이걸 갖다 막 뿌리면 이게 얼마나 화학약품이잖아 이게. 이러고 마스크 타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중금속, 완전히 그죠? 유황을 막 이렇게 뿌려요. 산 토양이 이 산도가 맞아야 돼.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중성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염기성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중성이야. 대부분은 특별한 작물 빼고는. 이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은 블루베리랑 철쭉 종류밖에 없어요. 철쭉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봤어. 우리 이거 계속 나와. 산성화된 토양에다. 만약에 저 밭에서 다시 다른 거 배추 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석회가루를 굉장히 많이 뿌려야 되겠지? 유황을 갖다 뭐 저렇게 많이 뿌려댔으면. 그지? 석회를 뿌리면. 그림은 두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얘 1대1로 반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세개 있고 얘두개 있어. 얘는 뭐가 되겠어? 메틸 오렌지를 여기다 이 섞은 거에다가 하면 색깔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가 빨도노죠, 빨도노. 메틸 오렌지가 빨도노예요, 빨도노. 얘는 세 개잖아요, 수소가. 그지? 수소이온이 세 개고 두 개예요. 수소이온이 하나, 아니, 수소이온이 하나 남겠죠? 맞죠? 그죠? 남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산성이죠? 산성은 뭐예요? 빨도노니까 빨이죠? 빨간색이에요. 답은 이렇게 쓰세요. 빨간색 수소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성을 띈다. 그죠? 수소이온이 들어있어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빨로노, 메틸 오렌지, 빨로노.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대로.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는 거예요. 조금씩 넣는 거예요. 보면 여기 수소가 남죠? 얘는 뭐예요? 산성이에요. 얘는 하나만 있죠? 얘도 산성이에요. 얘는 OH도 없고 H도 없어요. 얘는 중성이 되겠네요. 얘는 OH가 있으니까 염기성이 될 거야. 산성, 중성, 염기성이 돼요. 그죠? 그걸 봤어. 이 반응에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물이 되는 거를 쓰면 되겠죠? 요걸 써줍니다. 요 써주세요. 알짜 이온 반응. 가라 중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고르고 이유를 설명하래. 완결된 거는 여기죠.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없는 얘예요. 그거를 말로 쓸게요. 다예요, 그건. 혼합 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써주면 돼. 그죠? 혼합 용액 속에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이 없잖아요. 없어서 그죠? 그렇게 써주면 돼요.
자, 농도랑 온도가 같은 물근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액을 표와 같이 부피를 달리했대요. 요거는 같고, 여기는 염기성이겠네. 여기는 그지? 산성이겠네요. 그렇죠? 염기성, 중성, 산성이에요. A 중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C죠. 왜? 왜? 뭐라고 쓰면 돼? 자, C예요. 같은 농도의 물근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C에서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 핵심이네요.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니까 같은 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을 써야 돼요. BCD에서 혼합용액의 액성을 각각 쓰래요. 여기 다 써있잖아요. 중성, 염기성, 산성. BCD라고 그랬어? BCD. B, C, D. 염기성, 중성, 산성. 염기성, 중성, 산성. 써주세요. 일단 요거는